자, 이번에는 한국사에 수록되어 있는 삼황오제에 대한 얘기 2부가 되겠습니다. 삼황오제. 아이고, 이게 뭐야. 크레용 제일 궁금한 거로 삼황오제. 아, 이거 한국 관련 기록 그러다가 한국사. 자, 2부. 전욱 역시 처음 궁상에 도읍하다가 후에 상구로 옮겼다. 여시 춘추에 전욱은 약수에서 태어나 궁상에서 살다가 제위에 올랐다고 하였다. 해뜨는 양곡에 10개의 태양이 대기하는 부상이라는 거대한 뽕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궁상 또는 공상이라고 한다. 상구 역시 궁상이 있는 언덕으로 양곡을 뜻한다. 신라 도읍지에 양곡이 있기 때문에 신라를 상구라고도 한다. 아, 이게 삼황오제가 이렇게 신라하고 그대로 직결되는군요. 자, 궁상은 본래 신선들이 사는 별유천지이지만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 천자의 지위에 오른 후로는 만국의 조회를 받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륙으로 도읍지를 옮겨 제2의 도읍지를 두고 두 곳을 오가며 천하를 다스렸던 것이다. 주나라 목왕은 에달필의 용마가 끄는 수레를 타고 천하를 주유하고 마침내는 신선세계인 곤륜산에 올라 서왕모와 연회를 즐겼듯이 삼황오제는 인간의 부류가 아니라 본래 천신이었기 때문에 신통력이 자유자재했던 것이다. 이 삼황오제는 천신이래, 천신.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천신. 천신들이라고. 삼황오제가. 자, 그렇다면 상고시대 천하를 다스리며 인류 문명을 개척하였던 다섯 제왕의 도읍지가 모두 궁상으로 압축된다. 이리하여 주역에 제왕이 동방에서 나온다고 한 것이다. 조선시대 이익이 지은 성호사설에 이런 말이 있다. 제왕세기에 전욱도 역시 궁상으로부터 상구로 옮겼다 했는데 두예가 경솔하게 궁상이 노이 북쪽에 있다고 하니 공영달도 또 두예로 인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후한서 군국지 노국의 주에 소는 궁상에서 제위에 올랐다 고 하였는데 노의 북쪽은 궁상이 아니다. 이와 같이 고금에 범한 오류를 고증하여 여기에 아울러 기록한다. 그 다음은 춘추 경전 집회 제26권에 나와 있는 얘기. 자, 헌자가 묻기를 사직의 오사는 어느 제왕 때의 오관인가 하니 채묵이 대답하기를 소호에게 네 자손이 있는데 중, 해, 수, 희이다. 실로 금목과 수를 다스리는데 능숙하여 중은 구망이 되고 해는 욕수가 되고 수와 희는 현명이 되어 세상에서 잃지 않는 관직이 되어 마침내 궁상을 구제하였으니 이것이 그 삼사이다. 진짜 무슨 다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같이 들리겠네요. 참 알아듣기 힘들죠. 자, 꺽쇠 궁상은 소호씨의 호이다. 내 아들이 그 관직을 능히 다스리고 직책에 소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호씨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하게 하였으므로 죽은 뒤에 모두 백성들의 제사를 받게 되었다.
궁상 땅은 너희 북쪽에 있다. 꺽쇠 닫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 서호 금천시야 뭐 신라 그 김씨들의 시조신이죠. 시조신 금천에 금천시 할 때 여기 김이 나와 있잖아. 금이 나와 있어요. 금이 금천 소호 금천시. 그러니까 에, 궁상 특히 또 뽕나무 상자를 계속 쓰는 거 보니까 역시 신라는 신라의 비단실의 땅이야. 비단실의 땅. 뽕나무 비단하고 관련이 있어요. 비단 누에와 관련이 있는 게 신라. 그래서 비단실 신라구나. 자, 에, 상고사의 중심에 있는 궁상의 위치에 관한 진나라 두예가 관해, 아니, 위치에 관해 진나라 두예, 아, 실존 인물입니다. 다 두예가 춘추 경전 집회에서 궁상 땅은 너희 북쪽에 있다고 주장하니 후에 당나라 공영달도 역시 춘추 정의를 지으면서 두예의 지폐를 그대로 인용하여 같은 오류를 범하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논란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기에 주무왕이 폭군 주를 이기고 전자가 되어 제후를 봉하는 대목에 다음과 같은 주석이 있다. 에, 무왕은 아우 주공 단을 곡부에 봉하니 노나라이다. 제왕세기에 염제는 진으로부터 노의 곡부의 도읍을 경영하였고 황제는 궁상에서 제위에 오르고 후에 곡부로 천도하였다. 자, 소호는 궁상의 도읍지에서 제위에 올라 곡부로 천도하였다. 전욱은 처음에 궁상에 도읍하였다가 상구로 천도하였는데 궁상은 너의 북쪽에 있다 고하였다. 혹은 궁상이 곧 곡부라고 한다. 에, 또 이곳이 대정씨의 고국이라고도 한다. 대정씨는 신농씨의 신농씨. 또 이곳은 상나라의 엄땅이다. 아, 뭐 상나라 이 상나라에서 상에서 바로 상업할 때 이 상에서 상나라 나왔죠. 이게 은나라의 은나라, 은땅의 은땅 상땅 거기에서 도읍했기 때문에 은나라 상나라 상업. 상업 국가에서 상나라라고 상업 상자가 여기서 나왔죠. 장사 상자가 여기서 나왔고 상나라 엄땅 엄택곡부 이것도 예, 천자문에 나오는데 엄택곡부 자, 그 엄땅이네. 자, 황보밀은 황제는 수구에서 탄생하였는데 노이 이 노나라가 이 공자 나라 아닙니까? 아휴, 이게 또 내가 뭐라고 쓴 거야 이거? 아, 물고기 해 위에 물고기가 있어요. 해 위에 물고기 이게 노나라야. 노아도 이거 쓰겠죠. 노아도 아마 이거 쓸 겁니다. 이 노자 쓸 겁니다. 한자로 옮기면은 자. 태양 위에 물고기 이게 노라고. 태양 위에 물고기는 물고기 자리 있죠. 별자리 물고기 자리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게 노예요. 그래서 태양 위에 물고기야. 해일자 물고기 어자. 이 노 땅이 보통 땅이 아니에요. 자, 예, 너의 궁성 동쪽 문의 북쪽에 있으며 예, 헌원이 살던 언덕이다 라고 하였다. 산해경에
이 지역은 궁상의 근처인데 서쪽을 향해 쏘지 않는다는 곳의 남쪽이 이곳이라고 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사기정의 제4권 주본기에 나옵니다. 사기정의. 자, 사기정의는 당나라 때 장수절이 지은 것인데 앞에서 범한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한서 지리지에 도나라에 6개의 현이 있는데 그 중에 노현은 주공의 아들 백금을 봉한 곳이라고 했을 뿐 본문이나 주에 이곳이 궁상이라는 설은 없다. 복희씨로부터 신농, 헌원, 소호, 전욱에 이르기까지 오제가 모두 궁상에서 탄생하고 즉위하여 천자의 지위에 오른 후에는 제왕에 따라 혹은 진, 혹은 상구로, 혹은 곡부로 도읍지를 옮겼다. 따라서 곡부 일대에 있는 오제의 유적은 다 궁상에서 천도한 이후의 자취일 뿐이다. 주역의 제왕은 동방에서 나오고 만물이 동방에서 나온다는 설은 바로 궁상을 가리키는 것이며 공상, 궁상, 부상은 같은 신목으로 신목, 다 이 신목이 다 뽕나무예요. 다 신목, 신목은 전부 다 뽕나무. 신선세계인 삼신산의 햇뜨는 구역에 10개의 태양이 대기하는 신령한 뽕나무이다. 궁상의 정확한 위치는 상서요전에 나오는 햇뜨는 우위와 같은 곳으로 우위라고 이렇게 모퉁이 우자 써가지고 그 다음에 동의할 때 이 이는 뭐 사람 인자예요. 뭐 우리나라가 아마 우위일 거야. 구위 중에서 우위에 해당할 겁니다. 우위. 구위 중에서 우위. 자, 후한서 동의전에서 이곳이 바로 고조선 도읍지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야, 이거 고조선 도읍지가 바로 이 궁상, 공상, 부상. 아,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사망오제 다 조선 얘기네. 옛날 조선 얘기야. 그렇게 됩니다. 자, 중국 정사인 진서 지리지에 소호와 전욱이 처음 궁상에서 즉위하여 곡부와 상구로 천도했다고 하여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또 산해경에 동해의 박, 대학은 소호의 도읍지이다 라고 하였다. 대학, 이 골짜기 학자 썼어요. 골짜기 학자. 대학이란 삼신산이 있는 곳의 바다를 뜻하는 것으로 소호의 도읍지는 삼신산의 해뜨는 양곡에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궁상이 바로 도나라 북쪽의 상구 또는 곡부와 같은 곳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이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만약 사망오제의 본국인 궁상이 조선 땅이라고 밝혀지고 나면 중국은 뿌리 없는 민족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해뜨는 구역인 우이는 신선세계로 삼신산 중에 하나인 지리산이며 아, 이 우이가 지리산이라고 하네요. 지리산. 오늘 내가 지리산 구미호 어르신께서는 여호 어르신의 아바타라고 얘기한 걸 올렸는데 여기 또 지리산 얘기 나오네요.
아무래도 지리산이 정말 신들의 고향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은 옛날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금도 지리산 주변에 많이, 지리산에서 많이 살고 계실 겁니다. 자, 지리산이며 이곳이 신라 도읍지라는 사실은 삼국사기를 비롯하여 최치연이 지은 지증대사 비문, 신라 성덕대왕 신종의 등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중국 양주 단양군에 있는 광택사는 황제의 행궁이 있던 옛터라고 한다. 양나라 천감 6년, 이게 507년이래요. 507년에 이곳에 절을 세우고 심야기 비문을 지어 황제의 추모비를 세웠다. 여기서 황제는 황제 헌원 씨의 삼황오지 중에서 황제 헌원 씨, 황제 헌원 씨는 지금도 참 존재가 지금 불분명, 존재가 잘 드러나진 않는데, 자. 뭐라고 썼느냐? 추모비에 발방은 광활하고 구복은 황망하여 신령한 성인이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상서를 다 드러낸다. 수구에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나더니 추성에 번갯빛이 감싼다. 허허. 추성은 북두칠성 중에 추성이 있어요. 첫 번째 별인가? 제일 밝은 네 번째 별인가? 추성이 있는데 문지돌이 추자 써가지고 추성. 이 저기 황제 헌원 씨가 이 추성이라고 그래. 추성 보통 추기경 할때이 문지돌이 추자 쓰잖아. 이 제일 중요한데 추성. 추성. 자, 주나라 들판이 기름지고 비옥하니 오성이 방성에 드네. 다섯 별이 방성에 든다. 이뭐 방방자 쓰는 이 방성도 있습니다. 28수 중에서 은하열수 28수 중에서 방성도 있어요. 자. 이로부터 아득하고 멀어서 이름만 남기고 거처는 없어지니 어찌 약수를 알 것이며 어찌 궁상을 분별하겠는가? 하늘에서 강림하신 우리 황제는 그 터전 예로부터 조짐이 보이니 세속을 위하여 천하를 두루 순행하며 교화하였네. 겹겹에 처마 있던 궁전을 세우고 멀리 궁성은 높이 솟아 있고 국토는 정토이고 땅은 곧 금강이로다. 이 태극 또는 태극으로 인하여 온 누리를 누비고 다니니 어찌 한갓 삼계뿐이며 어찌 시방에 그칠 것인가? 만고의 은혜를 적시니 백왕이 손을 내미네. 여기까지가 이 광홍명집 광택사찰하명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요 얘기 잘 보면은 황제 헌원 씨가 신이잖아요. 신인데 근데 황제 헌원 씨라든지 삼황오제들도 또 하늘에 또 제사 지냈어요. 하늘에 이제 제사 지내고 봉선 의식을 치렀는데
그 하늘에 그러니까 이 사망호재보다 더 높은 신이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천재가 되겠죠. 천재. 천재가 따로 있어요. 이 천재, 이 하느님을 믿는 신앙이 사망호재에게도 있고, 이 사망호재는 다 이제 천재의 하느님의 자식들 같아요. 진짜로 혈연관계가 있는 자식들 같은데, 요 하느님 믿는 사상에서 지금 요 시를 보니까, 이 추모비를 보니까 지금 요 하느님을 천재를 모시는 이 신앙에서 바로 이제 막 불교도 나오고 기존 그냥 하느님 믿는 사상도 또 그대로 하나 있고 또 이제 도교 뭐 신선 쪽으로 가는 신선 사상 도교 도가 선가 이것도 갈래지는 게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외래, 내가 보기엔 외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외래 종교가 아니라 이렇게 원래부터 있었어요. 이렇게 원래부터 있고 여호와도 있잖아요. 여호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섬긴 게 결국은 누구냐 하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구약에서는 상제가 엘샤다이라고 나오죠. 엘샤다이. 샤다이 엘을 섬긴 거야. 그대로 샹띠에 중국 상제가 우리 발음으로는 상제. 천재가 상제인데 중국 발음으로는 샹띠에 그리고 성경 구약에는 샤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천재. 자, 곧그 엘샤다이 모시는 데에서 뭐 기독교건 불교건 도교건 다 나왔다 이거야, 다. 여기 딱 드러나네. 다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봅시다. 궁상에 관해 소호의 어머니 황아와 백제가 뱃놀이하며 사랑을 속삭이던 곳에 궁상은 서해의 물가에 있는데 외로이 서 있는 뽕나무는 높이가 1,000길이나 되고 잎은 붉고 옷 이는 자줏빛으로 만년에 한번 열매를 맺는데 먹으면 천인처럼 되어 늙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떼배타고 물결 가벼이 줄렁이니 태양볕이 분명하고 여기가 그 어디인가 하니 궁상에 이르렀네라고 하였다. 궁상은 신목으로 이것을 부상 또는 공상 또는 부목이라고도 하며 해 뜨는 동방을 뜻하는 대명사로도 쓰인다. 부상은 동해의 동쪽 언덕에 우뚝 서 있는 나무이다. 육지에서 그 언덕에 오르려면 1만 리를 가야 한다. 동쪽에 다시 푸른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광대하여 동해와 동등하다. 물은 원래부터 짜거나 쓰지 않고 바로 푸른 빛을 띠며 맛이 향기롭고 감미롭다. 부상은 푸른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지방은 만리이다. 그 위에 있는 태제궁은 태진 동왕부가 다스리는 곳이다. 그 지역에는 부상이 많아 숲을 이루는데 잎은 뽕나무와 같고 또 나무에 오디가 열린다. 큰 나무는 수천 길이나 되고
굵기는 이천여 아름이다. 같은 뿌리에서 두 가지가 짝이 되어 나서 서로 의지하며 기대어 자라기 때문에 부상이라고 한다. 하하, 이때 이제 부자가 서로 기댈 부자, 그래서 기댈 부자를 쓰는군요. 기댈 부자, 뽕나무 상자. 아, 이게 점점 그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가 옛날에 엄청 인기를 끌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마 시청 그 영화 관람자가 뭐 1억 명도 넘을 거예요. 아바타. 아바타에 그 신목이 나오는데 그 신목 쪽으로 점점 가네요. 마침 그 신목, 그 신령스러운 나무는 뭐 실이 나오대, 실이. 실이 이렇게 다 가느다란 실이 주렁주렁 다 나와 있는데 그거 얘기네 이거. 자, 선인들이 그 오디를 먹으면 온몸에서 금빛이 나며 허공을 날아다닌다. 그 나무는 비록 거대하지만 그 잎사귀와 오디는 중국의 뽕나무와 같다. 다만 오디가 드문드문 열리고 붉은색이며 9000년에 한 번 열매가 열리는데 맛이 절묘하여 달고 향기롭다. 여기까지는 해내 십주기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책 해내 십주기. 자, 부상은 동쪽으로 오말리의 방당산. 방당산은 괄호 열고 방장산이라고도 해요. 방장산이 있고 그곳에 100아름이나 되는 거대한 반도나무가 있어. 아이, 반도 복숭아인데 이건 또 이번엔 복숭아나무 쪽으로 가네요. 반도나무가 있어. 그 꽃은 검푸르고 1만 년에 한 번 열매가 익는다. 요거는 습유기라는 책. 습유기의 주목왕조에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산해경에는 소호의 도읍지와 해 뜨는 양곡. 양곡이 동방인데, 동방. 이 양곡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동해의 박 대학. 이 대학은 괄호 열고 삼신산. 삼신산은 시함신무예. 시함신무. 신무예. 동방의 바닥이 없는 구렁에 흘러든다는 것은 이 대학이다. 초사 원유예. 아래로 대학을 내려다본다 하였다. 소호의 도읍지이다. 소호 금천씨는 제왕 지의 호이다. 소호가 전욱을 이곳에서 양육하고 그때의 검은고와 비파를 남겨두었다. 그 대학에 검은고와 비파가 있다는 말이다. 감산이라는 곳이 있어. 감수가 여기에서 나와 가면을 이룬다. 물이 모여 가면을 이룬다. 산해경 제14 대황동경에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 동남해의 박 감수 사이에 희화국이 있다. 희화라는 여자가 있어. 이제 막 가면에서 해를 목욕시키려 하고 있다. 희화는 대체로 천지가 처음 생겼을 때 일월을 주관하는 여신이다. 그러므로 귀장 개서경에 공상이 푸르고 팔방이 이미 열려 이에 희화가 있어. 1월의 출입을 주관하는 일을 직책으로 하여 이로써 밤과 낮이 되었다. 또 저 위로 하늘을 보면 한 번 밝아지면 한 번 어두워지는데 희화의 아들인 태양이 있어.
양국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요는, 자, 요임금은 이로 인하여 희씨와 화씨의 관직을 설립하고 사계절을 관장시켰다. 그 후세, 후세는 이제 단군이래요, 단군. 그 후세에 마침내 이곳에서 나라를 세우고 1월에 모형을 만들어 관장하며 감수에서 목욕시키고 운전하며 해가 양국에서 떠서 우연으로 지는 것을 본떴으니 희중은 이른바 세상에서 잃지 않는 관직이 되었다. 희화는 제준의 아내로 10개의 해를 낳았다. 열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각각 해에 이름이 있어 10개의 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뭐 산해경 대왕남경에 나와 있는 얘기. 자, 아래에 양곡이 있다. 양곡의 위에 부상이 있는데 이곳은 10개의 태양이 목욕하는 곳으로 흑치의 북쪽에 있다. 물 가운데 큰 나무가 사는데 9개의 태양이 아래에 가지고 가지에 있고 1개의 태양이 윗가지에 있다. 장자에 옛날에 10개의 태양이 함께 떠서 초목이 타고 시들었다고 하였다. 회남자에, 회남자에도 역시 요는 요임금, 요임금은 왜 흑토가 세 개나 되는지 모르겠네. 에, 요는 이에 예에게 명령하여 10개의 태를 쏘게 하니 9개의 해에 삼조고가 다 죽었다. 에, 초사 천문에 이른바 예는 어찌 태양 속 삼조고를 다 쏘아 깃털을 떨어뜨렸는가 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자, 에, 귀장 정모경에, 아, 이런 것도 있네. 귀장 정모경. 옛날에 얘가 활을 잘 쏘아 10개의 해를 쏘니 과연 쏘아 맞췄다고 하였다. 급군의 죽서 기년에 하나라 윤갑이 즉위하여 서하에 살았는데 10개의 해가 함께 뜨는 괴이한 재앙이 있었다 하였다. 이러한 자연의 이변은 예로부터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전에 하늘에 10개의 해가 있고 해는 그 수가 10개라고 하였으며 9개의 해가 아래 가지에 있고 1개의 해가 윗가지에 있다고 한 것이 이것을 말한 것이다. 대왕 동경에 또 이르기를 1개의 해가 막 도착하니 1개의 해가 막 떠오른다고 했다. 천지에는 비록 10개의 해가 있지만 순서에 따라 번갈아 나타나고 운행하며 비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10개의 해가 함께 떠오르니 천하의 요망한 재앙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는 천부적인 재능으로 요의 명령을 받들어 동천에서 그 신령한 정성으로 하늘을 우러러 활의 시위를 당겨 9개의 해를 떨어뜨려 재앙을 물리친 것이다. 가령 거센 물결이나 뜨거운 불길을 이용한 기구를 사용하면 가능하여 지극한 정성이 감응하면 여름에 서리를 내리기도 하고 지는 해를 되돌리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얘가 밝은 해를 소멸시키고 태양의 삼조고를 죽이는 것도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닌 것이다.
만일 일상에서 찾는다면 곧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현묘한 도리를 깊이 헤아려 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다. 달관한 사람은 마땅히 그 현묘한 이치를 터득하고 은연중에 회통하여 본뜻을 그르치거나 막히는 것이 없어 기이한 말일지라도 버리는 일이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산회경 해외동경에 나와 있는 얘기. 그 다음 대왕 가운데 산이 있는데 이름은 얼요군저이다. 아 이거 뭐 얼요군저 이건 뭐 마치 만주어 같네요. 만주어. 산 위에 부목이 있는데 기둥이 300리이며 그 잎은 갓과 같다. 뭐 삿갓 할 때 갓. 산 위에 부목이 있는데 기둥이 300리이며 그 잎은 갓과 같다. 기둥은 나무 높이와 같고 잎은 갓과 흡사하다. 예, 골짜기가 있어 온원곡이라고 한다. 온원은 곧 양곡이다. 양곡 위에 부목이 있고 부상이 위에 있다. 예, 하나의 해가 막 도착하면 하나의 해가 막 출발하고 교차하며 만나 서로 교대한다는 말. 다 삼족어를 싣고 있다. 태양 속에 삼족어가 있다. 여기까지는 산해경 대왕동경. 자, 그 다음 근세 중국 신화의 세계 최고의 석학인 원가는 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경에 가면은 가면 달 깜짝 썼어요. 가면은 실제로 즉 대왕남경의 희화가 해를 목욕시키는 가면에 해당하고 그 땅은 양국의 부상이다. 해외 동경에 양국 위에 부상이 있고 열 개의 태양을 목욕시키는 곳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또한 곧 소호씨가 새의 이름으로 관직 이름을 정한 나라의 도읍지이다. 시자 상권에 소호 금천씨가 궁상에 도읍하였는데 그날 오색의 봉황이 날아들어 오색빛이 번갈아가며 궁상을 비추었다고 한 것이 이것을 이른다. 즉 이른바 가면, 양곡, 부상, 궁상 등은 대체로 동일한 지역이다. 아, 뭐 소호 금천씨가 신라 김씨들의 하여간 모든 김씨들의 조상신인데 직계 조상신인데 새 토템 봉황 토템 여기 딱 드러나네요. 봉황 토템 우리나라 대통령 문장이 봉황이죠. 바로 여기서 나와 있고 이 봉황은 또 어디에 연결되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은나라 상나라 분명히 새 토템족이고 봉황을 썼습니다. 은나라 상나라가 그러니까 은나라 상나라는 이건 뭐 그냥 고조선이네. 고조선 확실히 하긴 뭐 하은주 다 고조선이라고 그래요. 자 신선세계인 삼신산이 동해 위에 있고 삼신산 중에 하나인 방장산 이 지리산에 해 뜨는 구역인 양곡이 있는데 여기에 열 개의 태양이 대기하는 신목인 궁상과 희화가 태양을 목욕시키는 가면이 있으며 바로 여기가 소호 금천씨의 도읍지이다. 제왕세기에 황제 소호 전욱으로 이어지는 세 왕조가 모두 궁상에 도읍했다고 하였다. 또한 양곡은 요인금이 희중을 살게 하여 동방을 다스리도록 했던 곳이고 바로 여기에서 단군 기자 신라로 이어지는 세 왕조가 도읍한 곳이기도 하다.
아, 이러면은 지리산 여기가 바로 사망호재의 고향 땅이기도 하네. 사망호재의 도읍지이기도 하고, 여기서 신라의 지리산 여기가 단군 기자 신라 도읍지래요. 자, 그렇다면 사망호재로부터 신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조의 도읍지가 동일한 곳이며, 바로 그곳이 바로 동방이고 신라 도읍지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지금 제가 이 스님께서 쓰신 책을, 정암 스님께서 쓰신 책을 내가 읽어드리는 건데, 이제 좀 이제 사망호재가 이제 불교 쪽 얘기 쪽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아니죠. 이제 화엄경 얘기하네요. 화엄경에도 이거 신라 지리산 이게 나오는 모양이죠. 자, 화엄경에 세간이나 출세간 내서나 모두 선근은 다 가장 신성한 시라 땅에 의지하라고 한 것이 것이다. 시라. 아니, 화엄경에 시라가 나온다네. 이 시라가 신라의 신라. 아, 신라를 불국토라고 하는데, 불국토. 근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불국토라고 하는군요. 근데 불교도 뭐 불교나 뭐 기독교나 뭐 도교 선교 뭐 모든 세계 모든 종교 다 그냥 아까서 봤듯이 사망호재가 제사 지냈던 존재 샤다이 엘샤다이 상제 엘샤다이 상제 모시는 신앙에서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불교 쪽으로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신성한 시라 땅에 이 신라 땅에 의지하라 한 것이 이것이고 주역의 제왕이 동방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 그 다음은 초사 장구 초혼입니다. 초사 있죠? 구론의 이소. 이렇게 나와 있는 초사. 초사 장구 초혼. 초혼은 마침 또 혼을 부른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초나라가, 하느님, 천재. 천재, 상제, 엘샤다이, 잘 모시던 그 묘족의 나라입니다. 묘족의 나라가 초나라예요. 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혼이여 돌아오라. 동방은 의탁할 곳 아니라오. 그곳의 대인들은 큰 키가 천길인데, 그 키가 천길인데, 오직 혼만을 찾아 먹는다오. 꺽쇠, 동방의 대인국 사람들은 그 키가 천길인데 주로 사람의 혼을 구하여 먹는다는 말이다. 꺽쇠 닫고. 열 개의 태양은 교대로 떠오르는데 쇠나 돌까지 녹일 만하다오. 꺽쇠, 동방의 부상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열 개의 태양이 그 위에 나란히 있어 차례로 운행하며 그 열기가 혹독하고 맹렬하여 금속처럼 견고하고 단단한 것까지도 녹여버린다는 말이다. 꺽쇠 닫고. 저들은 모두 이 일에 능숙하니 혼이 그곳에 간다면 반드시 녹아버리리라. 이런 심각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뭐 영혼의 땅이라는 거야. 뭐야. 영혼들의 안식처가 신라라는 얘기인가? 아, 참, 골치 아픈 얘기네요. 자,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이제 이번에는 회남자 3권 천문훈에 나온 얘기. 자, 대양은 양곡에서 뜨고 함지에서 목욕한다. 부상나무를 떨치면 이를 신명이라 하고 부상에서 떠올라 여기에서 처음 운행이 시작되면 이를 비명이라고 한다. 비천에 이르면 점점점 비 점점점 중간생략 비천에 이르면 여기에서 희화는 운행을 멈추고 여기에서 6마리 용을 쉬게 하는데 이를 현거라고 한다. 꺽쇠. 해를 실은 수레는 6필의 용이 끌고 희화가 용마를 부리어 몬다. 해가 여기에 이르러 우천에 다가가면 희화는 여기에 이르러 6필의 계룡이 끄는 수레는 돌아온다. 즉 육룡이다. 꺽쇠 같고. 자, 우연에 이르면 이를 황혼이라고 하고 몽곡에 이르면 이를 정혼이라고 한다. 해는 우연의 연못으로 들어간다. 여기까지가 회남자 얘기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수행의 경지에 따라 오한이 있다고 하는데 오한. 자, 눈으로 표현하는 눈. 왜 눈일까? 도대체 눈신 오한. 오한네스라는 신이 우리말 오한인가? 수메르의 신 오한네스가 나와요. 물고기 형상의 신, 물고기를 뒤집어쓴 신, 수메르 신화에 그게 오한네스야. 아, 이거 오한 같은데 눈 다섯 개 수준, 다섯 개의 눈 수준. 자, 봅시다. 오한이 있다고 하는데 즉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등이 그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나머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열릴 때마다 불가사의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선해경에서 말하는 해 뜨는 곳에 대한 것이나 사망오제의 출생에 관한 내용은 옛 성인이 해안과 육안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들며 밝힌 것으로 육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우주에서 해가 처음 뜨는 곳 동방을 위 또는 양국이라고도 한다. 이곳에 거대한 뽕나무가 있는데 부상 또는 궁상 또는 공상이라고도 하며 10개의 태양이 대기하는 나무이다. 여기에 희화라는 여신이 있어 운행을 마친 해를 가면에서 목욕시키고 1월에 출입을 주재하며 태양 속에 새발가마귀 족즉 삼조우가 살고 있다. 이리하여 해 뜨는 곳을 부상 또는 궁상이라고도 하며 황제, 소호, 전옥의 도읍지는 바로 해 뜨는 양국이라는 말이다. 해가 부상에서 떠오르면 희화는 6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해를 운행하다가 해가 지는 곳인 우연에 이르러 운행을 멈추고 여기에서 6마리 용을 쉬게 한다. 그리고 다시 양국에 돌아와 운행을 마친 해를 함지, 함지는 괄호 열고 가면이라고도 합니다. 자, 함지에서 목욕시키고 부상에 대기시킨다. 태양은 모두 10개로 부상에서 대기하다가 교대로 운행한다. 한중일의 상국의 고분벽화에 그려진 태양 속의 삼조고와 달 속의 두꺼비, 그리고 곤륜산 서황모는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동방 숭배 신앙의 전형으로 망자가 천상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후손들의 염원이 담긴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유물이 된다. 이와 같이 중국의 조상으로 알려진 사망오제는 본래 동방 조선의 제왕이었으며
이웃나라 일본의 국호와 국기는 해 뜨는 동방을 뜻하고 수도인 동경은 본래 신라 도읍지의 지명이며 일본 천황의 의상에 그려진 삼조고 역시 그들이 지향하는 이상향이 동방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곽박의 주석 중에 그 후세 단군이죠. 단군이 그 후세 마침내 이곳에서 나라를 세우고 1월에 모형을 만들어 관장하며 감수에서 목욕도 시키고 운전하며 해가 양국에서 떠서 위원으로 지는 것을 본떴으니 괄호 열고 희중은 괄호 닫고 이른바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관직이 되었다라고 라는 구절은 단군 조선 건국에 관한 기록이고 도읍지의 위치를 밝혀주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중국의 일부 학자가 주장하는 황제 소호 전욱의 도읍지인 궁상이 노나라 곡부 인근에 있다는 주장은 그릇된 것이다. 중국 정사인 수서에 이런 말이 있다. 자, 그러면 황제 헌원 씨, 소호 금천 씨, 또는 소호 김천 씨, 전욱 고양 씨의 도읍지인 궁상이 신라 땅이다, 이게 신라 지리산이다, 이런 얘기네요. 자, 일단 2부를 여기까지. 3부에서는 이제 도교 얘기도 나옵니다.